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앞에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1장 2절에도 보면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부자 관계가 아닌데 그만큼 각별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때 보면은 지체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 그런 자매를 하나 봤어요. 후배인데 더 어린 후배한테 좋아하는 둘 사이가 그만큼 친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면은 내 아들 왔어 하면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낯설고 이상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아무튼 둘 사이는 뭐 이제 나이 많은 애는 자매고 어린 형제는 이제 남자죠, 그러니까 형제인데, 그러니까 자매가 그 형제한테 동생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내 아들 왔어 막 그러고 이렇게 좋아하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걸 봤는데, 근데 각별한 그 사이에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도 두 사이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별한 에피소드가 있고 특별한 뭐 만남의 그 교제가 있고 서로의 그런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복음으로 바울이 나왔다고, 디모데를 나왔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수고가 있었겠죠. 저도 예전에 리더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리더 생활을 할 때 조언을 케어하고 뭐 연락도 하고 밥도 세먹이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 가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케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애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힘을 다해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 관계가 있으면은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요. 수련회 끝나고서도 그 소그룹 모임 그 텀이 한 6개월 끝나고서도 교제를 하게 되고 만나서 밥도 먹게 되고 그만큼 참 내가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지체 정말 아들, 오히려 그 수고의 노력이 더 컸더라면 바울처럼 아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바울의 그 수고 가운데 낳은 생명이 바로 복음의 생명이 디모데에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정말 예를 들면 구역장과 구역원 사이 관계에서 항상 돌보고 케어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은, 그리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은 그 관계가 정말 형제에 못지않는 그런 우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듯이 참.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각별한 친밀감을 갖는 데에 조금 오늘날 이 교회 풍토가 조금 열악하지 않나, 열악하다기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제 다 뭐 예배 드리고 왔다가 또 금방 또 집에 돌아가고, 그렇죠?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게 또 없잖아요, 한국 사회는, 교회는. 그래서 참 그렇게 형제에 못지않는 교회에서 교우로서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은 충분히 우리도 정말 이웃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는 그런 각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네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네가 복음을 부탁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복음의 계승의 이 고리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가르침을 전수하는, 복음을 전수하는 그 연결고리가 아니라 옛날에 이 바리새파도 이때 당시에는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아,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가르치고 또 그 배운 가르침을 또 전수했던 그런 이 풍토가 있었다고 해요. 바리새파도. 그리고 또이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도 사상가들도 자기 제자에게 가르치고 또그 제자를 통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이 뭐랄까 제자의 계승, 가르침의 계승의 그 풍토가 관습이 그때 옛날 당시에도 있다고 비록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그런 이제 가르침의 계승의 그런 뭐랄까 고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은 믿음직한 원문에 의하면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또 다른 믿음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또 가르침이 전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징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이때 당시 경기는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 경기에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병사나 선수나 운동선수나 농부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표는 병사는 나를 부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선수는 승리의 관을 얻는 것이고 농부는 밭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하는 게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 가운데 목표한 바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수고의 과정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울은 또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수고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딘가에 우리가 뭔가를 모든 교회 사역의 모두 사역의 면에서 우리가 수고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구역이면 구역 성가대면 성가대, 찬양대면 찬양대, 교사면 교사. 여러분이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를 갖게 되면은 수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공동체를 느끼는 그 마음이 태도가 달라져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 공동체가 이 조직이 이 사회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쁨을 주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 수고가 다시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요즘은 교회에서 한국에서 특별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어요.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수고가 없죠, 그렇죠? 수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나에게 돌아오는 보람이나 기쁨 또한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 좀 멀다. 교회가 멀다, 조금, 아, 교회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공동체가 막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쉽게 교회를 또 옮기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내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그 수고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동이 많고, 많다는 게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구역이면 구역, 어디면 어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은 그만큼 나의 애착을 통하여서 이 부정적인 표현이 뭐 애착입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굉장히 사랑이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애착으로 표현한다면은 공동체를 향한 애착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옴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병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 수고가 어떻게 보면 헌신이죠. 그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절대 헛것이 아닌 것입니다. 헛것이 아니고,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고난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 뒤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받는다고 해요. 복음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고난 받는데 그들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함께 영광을 얻게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고난 극복 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그걸 바라고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들도 또한 내가 받을 영광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은 개인 구원을 우리는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선배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개인 구원을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뭐 죽으면 내가 죽으면은 그렇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내가 내 신앙이 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신앙에 영향력을 준다라고 천국에 갈 정도, 지옥에 갈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의 신앙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랍비들이 항상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예를 들어 실제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항아리나 병 안에 식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초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식초를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게 아니고 랍비들이 실제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식초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먹죠, 그렇죠? 파리가 빠졌는데 불쾌하죠, 더럽죠? 마찬가지다. 이 병 안에 든 식초는 이스라엘이고 이 병 안에 들어온 초파리는 죄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식초를 버린과 같이 죄가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들어오기를 경계하고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죄를 끊어내고 그렇죠. 끊어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른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의 그런 사상이고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그렇죠?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경계를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개인 구원을 너무 막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구원에 대한 의식은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야 죄가 들어오면 함께 싸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렇게 울고 또 함께 승리하면서 그 기쁨을 쟁취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쓰러지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떠나가나 보다. 누가 그 교회 안 나오면 아 타락했나 보다. 믿음이 식었나 보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교회 오질 않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표정이 조금 어둡고 어두운 상태로 교회 오잖아요. 저도 뭐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밤늦게 자고 교회 가면은 얼굴이 띵띵 부어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더 형이 그래요. 와, 뭐 기도 안에서 이렇다고 기도하면 얼굴이 밝고 막 기쁨이 표정이 밝을 텐데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야 하정이 너 기도 안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 비슷한 정죄를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기도를 안 했긴 했지만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정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고 야 우리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더 내가 아 역시 우리 믿어 형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막 상처를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겉돌고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레이더를 돌려서 강박을 돌려서 막 이렇게 함께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데 소위 요즘 신세대 말로는 쉴드를 쳐준다 합니다. 방패를 쳐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쾌했나 보다. 아 예 시험 들었나 보다. 타락했나 보다. 뭐 세속적으로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정죄를 그냥 미리 해버리고 내가 경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보호해줘가지고
경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경계하고 하였듯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이 이스라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우리 한 공동체 하나님께로 부른 한 공동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이 운율이 있는 이 뭐라 할까요? 찬송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고대에 예를 들어 뭐 향가를 읽을 때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뭐 그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디 살라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읽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맛이 안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 삼사삼사 이런 시조 있듯이 가시리 가시리 어떻게 읽어야 되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서와 두어리 말하나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읽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있는 부분도 그런 노래예요. 노래라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부인하면 주께서도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쁨이 없으나 주님은 항상 미쁘시나니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찬송시라고 순교자를 위한 노래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마지막 끝에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인할 것이다.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쁨이 없지만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오 라는 표현처럼 주님이 이거는 예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미쁘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라는 왜냐하면이 이게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표현은 주님이 벌써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계승을 해야 됩니다.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수고의 과정은 내가 헌신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 소모로 인하여서 그게 다시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로서 반응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수고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하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